네, 안녕하세요. 태청입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때 메이커스 아카데미에서 진행할 SAT 파운데이션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게요. SAT 파운데이션 강의가 뭐냐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SAT 시험을 볼 때, 그죠? 리딩 섹션에서 반드시 이제 첫 번째 지문은 이제 리터러처가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이제 파운딩 다큐멘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와 관련된, 주로 미국 역사랑 관련된 거죠?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들을 유독 힘들어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리딩 섹션 중에서 이제 리터처하고 히스토리 부분만 조금 강조해서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되냐면은 SAT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분, 시작하실 분곧 그다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리딩 섹션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이제 문학 지문하고 역사 지문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내가 SAT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나의 실력이 뭐 이런 분들도 수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이 지문들이 조금 옛날 영어에서 나옵니다. 주로 18세기, 19세기, 뭐 20세기 초반 뭐 작품들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많이 들어는 봤지만 사실 읽어본 적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G. 웰스나 뭐 프란츠 카프카나 뭐 마크 트웨인 뭐 그죠?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조금 접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으나 읽어본 적은 없는 미국의 무슨 뭐 독립선언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연설, 그죠? 그 다음에 뭐 링컨 대통령의 뭐 게티스버그 연설, 뭐 이런 거,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읽어본 적은 별로 없는 그런 지문들, 그죠?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좀 같이 접하고요. 일단은 그런 조금 옛날 영어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문장들이 꽤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에서 뵈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지고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